자, 문제 88입니다. 최대 힘 응용 및 충격 계수를 산정하시오.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먼저 정하중에 의한 지지점의 변이 산정입니다. 먼저 잘 묻혀 A에서의 시점 변이. 자, 반력 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. A는 자, 이거를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. A, B, C. P가 들어가죠? 그 다음에 VA가 들어갈 것이며 VP가 들어갈 것입니다. 높이는 4m, 2m. 그러면 변이는 이렇게 생겼죠? 시원입니다. X. 이때 시그마 MB는 마이너스 VA 4 플러스 EP는 0. 따라서 VA는 2분의 1P 아래 방향. 시그마 FY는 2분의 1P 플러스 VB 마이너스 P는 0. 따라서 VB는 2분의 3P. 2분의 B 따라서 MX는 마이너스 X분의 EX분의 PX. 피로 편민함의 마이너스 2분의 X입니다. 또 이쪽은 MX는 마이너스 PX. P 마이너스 X. 자, 반력을 선택했습니다. 그 다음에 P에 의한 처지입니다. 자, EI의 2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12분의 P가 얼마? 200 곱하기 100의 3승은 1.333 11승 C1은 미군 미군 0에서 L까지 EI분의 MX DX는 또 0에서 4까지 나눠야 되죠? 마이너스 2분의 PX 마이너스 2분의 X DX 플러스 EI분의 1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X DX 따라서 EI분의 1 여기서 여기까지 4분의 PX의 제곱 DX 플러스 EI분의 1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PX 제곱 DX
따라서 이거는 계산해 보면 3,4,4면 i의 8이 나옵니다. 지금 3.3 1.34 1.333 곱하기 10의 11성 곱하기 10의 12성 자.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물체 높이에서의 시체 변이는 이게 2분의 3p가 되고 이는 b 2분의 3p c 따라서 st는 c는 c1 더하기 c2는 C1이 얼마 있습니까? 자, 여기서는 C2는 이거죠. 그러니까 C2는 2분의 3 곱하기 K분의 2분의 3P는 4분의 9 곱하기 0.5분의 1은 4.5mm. 따라서 시점 변이는 C2 28.5mm가 아래로 쳐집니다. 충격 계수입니다. ST 1 플러스 1 플러스 이걸 풀면 5.70이 나옵니다. 자, C점에 쳐지면 됐고 충격했어. 자, 마지막 최대 응력은 Z는 6분의 BH 제곱 6분의 L는 1 곱하기 2는 2km 미터 따라서 정하중에 대한 힘 동력 Z2의 MB는 3.33 곱하기 10의 5성 2 곱하기 10의 6성 6 자, 최대 힘 응력은 충격계수죠. 곱하기 6 곱하기 5.70 14.2 킬로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따라서 최대 처짐은
2.85 곱하기 20.5 5.7 162.5 mm. 자, 제 88입니다. 이렇게 가중이 떨어질 때 최대 힘 응력과 충격 계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 시제의 변인을 선정하고, 맞죠? 그다음에 피해에 의한 처지번 이런 식으로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. 이게 편미분이에요.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이 편미분하게 나와야 됩니다. 이것도 이제 외우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S2가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보이시죠? 충격 계수는 이런 식으로, 최대 응력은 이런 식으로, 충격 계수 구해서. 자, 2022년 6월 17일 안병희 The best for nothing. 감사합니다.